진행하겠습니다. 극강 텐션 에어 텐션 한식스와 함께하는 2023 ATN 그랜드 파이널 여러분들의 박수 한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레나에서 이승부 첫 번째 세트입니다. 매번 팔각형이기 때문에 콤보를 계속 돌리면서 때릴 수 있는데 오늘 파괴왕 선수의 킹은 공격할 때 공격하고 방어할 때 방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 맞고 잘 때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울산은 오늘 나락을 최대한 아껴주면서 오, 3세 번 업고. 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건져주면서 샤이니. 그러니까 오늘 파괴왕 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역심리로 위기를 탈출했거든요. 그 부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뒤로 빠지면서 집커터. 일단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울산 선수인데 차갑게 가지고 있어요. 무릎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체력 상태는 비슷합니다. 그에 응답하게 파괴왕 선수도 외부 기상킥으로 차갑게 가지고 있어요. 네. 냉정한 판단. 카운터를 아예 안 맞겠다고 지금 대시가도. 오케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푸싱이거든요. 푸싱이랑 훅인데. 아, 웨이브 탑니다. 일단은 웨이브 토킥. 일단 점검 한번 했어요. 앉는지 안 앉는지. 네. 자, 뒤로 빠지면서 웨이브. 다시 한번 2타. 아, 참았죠. 지금은 영초가. 와, 랑데라샤. 이거를 원잽으로 어찌나만 때렸어요. 반 예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울산에 또 둘체 실력이 한몫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파괴왕서가 그 타이밍에 이제 푸싱을 써줄 수 있어요. 연착. 오, 그리고 아, 이 데미지 하나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섞어둔 거니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때려주고 그러면서 바인미까지 놔주는데 파괴왕서 2타에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부분에서 느낌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바인미. 바인미 찹찹. 이것도 오, 단편 크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흔들리게 하겠다. 목숨이 하나 더 있다 이거거든요. 네. 이건 추가적인 스크린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빠져나오는데 한몫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집커터. 자, 웨이브. 이거 나락 슬라임. 나락 참고. 그렇죠. 일단 그러면서 푸싱으로 연장까지 가겠다 이거거든요. 뻥발. 다시 한번 그렇게 레이즈예요. 레드 쓰나요? 레드 쓰나요? 쓸 수 있나요? 와, 갉아먹습니다. 울산 시작이 좋네요. 그렇죠. 한 번은 강수, 한 번은 냉정한 판단, 그리고 콤비네이션까지 점검했습니다. 네, 콤비네이션 2타가 또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뻥발 카운터! 하면서 고개를 젖히고 있죠. 왜냐면 그동안 했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다르다. 그렇죠. 이러면서 날아커나요? 가위바위보. 와, 빨리. 침착하게 타이밍을 세 번 꼬았어요. 어우, 여기에서 후? 근데 이 한 번 카운터가 파괴왕 선수한테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이 네. 카운터 났을 때 그 라운드 이겼거든요. 그렇죠. 돌아서 롤링. 롤링! 우와. 하지만 카운터를 만드는 울산입니다. 이러면서 뻥발 때려주면서 자, 첫 번째 세트 가져오는 광동 브릭스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너스에 있는 선수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괴왕 선수 입장에서는 당해줘야 되고 상대가 뭐 하는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선수가 지켜보는 구간에서 본인이 공격을 해버렸어요. 참지 않고 그냥 내미인데 그게 오히려 파괴왕에게는 한 번씩의 카운터의 찬스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머킹으로 가죠. 왜냐면 아머킹은 훅이 있고 중거리에서 로블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파괴왕 선수를 상징하는 블랙스매시가 있거든요. 아, 또 카운터를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서 내가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싸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불수를 맞아서 울산 선수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거를 파괴왕 선수가 반대로 맞힐 수 있다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버밀리온 게이트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머킹에게도 좋은 한몫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만드는 선수가 이기는데 일단은 아머킹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공격도 조금 더 날카로울 거라고 보입니다. 자, 울산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자, 1대0에서 2대0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파괴왕 이걸 멈춰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파괴왕 선수가 1세트를 지더라도 오늘 대회에서 역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마지막까지 울산 선수 입장에서 또 침착하게 해야 되고. 와, 어퍼 질렀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벽으로 보내고. 아, 3타. 이러면서 기상킥 밝기 찍고. 다시 한 번. 와, 이것도 지금 보시면요. 파괴왕 선수가 이번에는 반대로 지키고 있어요. 안전하게 게임을. 그렇죠. 돌리고 워터. 워터 훅 쓰나요? 천천히. 어퍼. 이건 또 불수도 노릴 수 있는데 붙고 있어요 일부러. 아우, 연잡도 풉니다. 로블로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마직 어찌됐건 써서 재미를 보고 싶다. 하지만 이거 막히면은 상대가 밥이거든요. 이러는 손인가요? 한대 토끼인가요? 아리킥. 아우, 악마발. 와, 그리고 이러는 손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로 오히려 더 돌아서 있어요. 사거리 이상으로 또 파고든다는 겁니까? 우와! 이것도 2타 배제했고요. 와, 1세트에서 한 수 배우니까 이것도 화답이 너무 세게 오는데요. 울산 선수 입장에서 깜짝 놀랐을 네. 거예요. 아, 이 카운터 한 방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주도권이 확 바뀌었죠. 파괴왕 선수가 이직을 당할 때 가만히 멈춰 있어요. 이거는 이지를 와, 더블 아파! 그러면서 반대로 벽을 보내주면서 콤보 때려주고요. 아, 벽. 오우,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집커터. 그리고 아직 날아갔었거든요. 아, 서클 아퍼. 이거 길어요. 그렇죠. 레드 있나요? 레드 때문에
막말! 야.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선수가 타수 장난할 때 인정을 안 하면서 때리면서 오히려 말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타수 장난 하고 있어. 예. 자 돌려주고 황기 그리고 무비 더한강수 더한강수. 야 나락 또 거나요? 설마 또 거나요? 자 일단 와 파워 크래시까지 계속 강수 갔어요. 계속 몰아붙여요. 일부러 걸고 있어요. 일부러 흔들려라 흔들려라. 박양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울산. 하지만 여기에서 레리어트. 네, 박양수의 장점이 이거죠.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 네. 마지막 순간에 결국 안 흔들리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박양수 선수 흔들리는 척만해요 항상. 네, 자 액션이 좋습니다. 분명한 거는 울산 선수가 거의 다 이번 라운드 잡았다 생각했는데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방심의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꺾이는 거 같을 때 버텨내면서 승리하는 게 바로 프로레슬러의 근간이라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벽에 몰았고 바이미! 자, 찍어줍니다. 박도 이제 벽으로 몰아붙입니다. 2타 아직은 나락을 아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길차기에서 연잡까지 던지나요? 던지나요? 오동 넘기고 아, 그 다음에 자, 발코니에요? 이거 불스 한번 중으로 노릴 수도 있는 시점이긴 한데 자, 웨이브 탑니다. 불스 노리나 아니면 훅 천천히 가고 있어요. 중거리에서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울산 선수가. 네, 구르기를 보여준다는 건 이제 이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면어퍼. 다시 한번 어퍼. 서로 한 방에 끝내려고 오자! 아, 그렇죠. 벽으로! 벽으로 한번 끝나요.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빠박! 2타 2대2까지! 서로 한 방에 끝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러면! 와! 잡기! 다시 한번 이거 또 벽까지 갈 것 같거든요, 벽에서. 힘이 거나요? 이번에 거나요? 자, 앞에서 뻥발은 닿지 않았습니다. 파이미! 나랑 쓰는 척하면서 콤비네이션 아, 콤비네이션 계속 이득 봅니다. 서클 아퍼 그러면서 다시 한번 2타 잠발 막았어요. 또 나랑 이거 직커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바이미 이거 그리고 파괴한 선수가 펼쳤어요. 내려주고 한 대? 2타 근데 에너지 1이 와 이걸 끊어냅니다. 울산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울산 선수가 언제 잘하냐면요 마지막에 이젤 걸 법도 했는데 뒤로 빠졌어요. 왜냐면 그 순간이 파경 선수의 매직이 시작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이 선수들의 경기 대단합니다. 자 이러면 어쩌면 울산에게는 마지막 찬스 그리고 파괴왕은 여기에서부터 기세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승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왕 선수 충분히 패패승승승이 가능한 선수고 이 4음맵에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여기에서 신호탄 만들 수 있을까요? 파괴왕이 좋아하는 맵으로 인도를 했고 이게 결국은 리셋을 만들어내야 나중에 또 내가 원하는 맵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파괴왕 선수는 본인이 이겼던 기억을 떨려야 돼요. 훅 카운터, 연작 결국 블랙스미시였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띄우는 상황보다는 운영해서 승부다 보니까 여기서 연잡을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꺾고 이게 좋은 출발이거든요. 그러면 울산 선수 입장에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스가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짠발. 와, 지금 파괴왕 선수가 생각이 아예 180도 바뀌었어요. 와 안 닿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접근전에서 안 해주면 오히려 말린다고. 아, 3번. 자 어디까지? 네 계속 보여줘요. 이런 그렇죠. 태도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또 나락을 쓰기가 편해지거든요. 아, 다시 한번 집커터 찍어주고 카운트 안 났습니다. 슬슬 후기나 불스 샤이닝 에너지 1 남았어요. 설마? 강제이세요. 다음에 강제이세요. 와! 아! 야 이번엔 1%의 기적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파괴왕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었고 우리 선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일단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도 있구나. 그렇죠. 감당해야 이길 수 있어요. 어째? 뒤로 빠지세요. 무릎. 그래서 오히려 감당하기 위해서 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흔들리게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아머킹이 이 바닥을 활용해주는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왕 좀 답답하죠? 샤이닝이 슬슬 열립니다 우산 선수가. 네. 근데 이거 이러면 대신에서 그리고 다른 기술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콤보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 서클아퍼. 퍼킷도 지를만 한데 지금 침착하게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콤비네이션. 어,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자신에겐 독이 될 수 있는 걸 알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더 노리고 파괴왕 선수 중거리 불수로 한 방에 끝내려고 하고. 오, 레리어트. 이러면 샤이닝 하면서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형만 잘 보내네. 와, 요. 자, 과연 발. 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파괴왕 선수가 마지막에 몰렸잖아요. 마지막에 몰린 선수 모든 걸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건데 불카우터? 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리스펙하면서 게임하다 보니까 울산 선수의 패턴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러면 더한 이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렇죠. 그냥 아니,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죠. 와. 바닥 와 고공 낙하 맞습니다. 그러면서 때려 주고 자 찍어요. 이지 겁니다. 이지 걸어요. 다시 한번 돌려주고 템포가 조금 계속 번점에서 우선 이렇게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와
한 넘으로 봅니다. 이러면 콤보 잘 때리면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자, 벽으로 가면 와 이걸 콤보를 때렸어요. 기가 막힌다. 정말 이거 때려 무조건 이긴다 이거였거든요. 네. 자 웨이브 타고 다시 한번 파죠. 서퍼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파경선 사단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웨이브 파경선 찍어주고 극장에서 커킹이나 훅 불스 맞춰야 돼요. 자 파워 와 파워 크래시까지. 그렇죠. 다시 한번 외롭고 불스 맞추면서 뒤로 빠지는 건데 오오 갈겁니다. 계속 깔려요. 하나 계속 원 다시 한번 레이즈에서. 하지만 박영수 1%의 기적, 또 에너지 1의 기적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아 레이지 드라이버! 자, 오, 자유자 벽자! 아, 벽자! 이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박영수. 와 근데 거리가 낮지 않습니다. 울산 매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여기에서도 또 이기면 또 모르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서로 기스가 나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도 비수를 뽑을 수 있는 게 박영수예요. 훅도 있고요. 짬발! 하단 기상킥 천천히 어디에서 자 점점 가는데요 울산. 그렇죠. 연잡도 있고 컷킥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톱도 있고 로블러도 있어요. 원투 기상킥 웨이브 이 잡기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박영수 포기 안 했습니다. 집중력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 머리까지. 근데 이거 우선수다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기에서 더 가면 여기에서 더 찬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타임 어택이다. 이거 승용 치르나요? 자 원투 한 번씩 조금씩 체력의 끝으로 양 선수가 한 방에 끝내겠어. 와 이걸 파기야 카드를 해내면서 아직 끝나긴 이르다. 그렇죠. 그리고 파기양 선수도 대단한 선수인 게 저기에서 본인이 공격적으로 해서 말릴 수도 있어요. 떠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리스펙하고 있어요. 이러면 레이브로 가야 돼요 울산. 그렇죠. 이 두 선수 목이 마르죠. 물을 먹고 싶죠. 목이 타는 건 당연한데 맞습니다. 이제 이 경기에 들어가면서 정말 그 생각을 한 시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물병을 들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파괴한 선수가 흔들리는 척만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안 흔들렸어요 마지막 구간에서. 경고합니다. 아, 아직까지 끝난 승부가 아니고 2대1에서 2대2가 되면 또 한 번의 의미가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괴한 선수 또 이겨서 브라켓 리셋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네. 아, 미시마 도조에서의 한판. 오늘 자신에게 좋은 소식들 미시마 도조에서 계속 읽어나갔거든요. 승자조 결승에서도 그리고 지금 파괴한바의 승부에서도 단 한 걸음이면 가능한데 쉽지 않은 상황. 다시 한번 이어진 네 번째 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한 걸음이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극복해야 이 우승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연잡 벌어주고 넘겨줍니다. 근데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에 몰렸을 때가 가장 세요. 그렇죠. 연계. 왜냐면 가장 안전하게 게임 하고 있게 되거든요. 지커터. 다시 한번 라인을 바꿨습니다. 이럴 때 울산 선수를 반대로 얘기하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아, 연잡으로 괴롭히겠다라는 작전인가요? 방금도 짠손이 너무 절실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들어갔어요. 마발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면 브리스를 항상 상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서로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어서 랑그러쉬를 쉽게 때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뒤로 빠지면서 웨이브가 잡으면 더 들어. 어우 저 뻥발. 아 레이즈 먼저인데요. 마발 레드가 있어요. 레드를 가지고 중단을 쓸 수 있거든요. 먼저 파크 설마 지르나요 우선 선수가? 자 오우 기다려. 아! 이거 일부러 낚시했어요. 일부러 마이너스 7, 8 이 정도 기술에서 공격하고 싶지 파크로 유혹했어요. 와 이것도 피했습니다. 이제 이러면 벽까지 가는데 그 다음 상황에서 또 파괴하면서 역전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오우 또 하다 오랜만에 강수였는데요. 이걸 너무 잘 막아요 파괴왕 선수도. 파괴왕의 이 견고한 가드. 맞습니다. 기상킥이냐 아리킥이냐. 아리킥. 그리고 또 지금 파경 선수의 승리 공식이 또 시작됐어요. 그렇죠. 또 시작됐어요. 그리고 슬라이딩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번 라운드 어떻게 보면 우선 선수가 올 안에 보여줬던 버리는 판이거든요. 아, 그리고 레이지 여기에서 다시 파괴왕 몰아붙입니다. 매치 포인트. 일부러 버리는 판이었는데 이기면 오히려 조화가 됐고요. 자 울산이 다시 한번 리드합니다. 하지만 파경수 여기서 카운터 콤보 중요해요. 여기서 위기가 있는 걸 보여줘야 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파괴왕에도 찬스는 아직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하지만 울산이 몰아붙인 이 체력 아직까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선수 여기서 그 의지를 꺾어야 이길 수 있어요. 자 하단 그리고 중단 서로 계속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맞습니다. 여기서 브리스 돌릴 수 있고 파경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카운터. 벽콤까지 때리면 끝납니다. 자 3타 1 에너지 1 마무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괴함의 모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도 먼저 때려도 무서운 거예요. 원투 나락 다시 한번 강수
아, 오랜만에 보여준 나락이었죠. 그렇죠. 파기앙 선수 여기서 또 빅카운터 여기서 이지를 또 막는다면 파기앙 선수 또 멀려요. 네, 달려갑니다. 울산 여기서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바인비 먼저 들어갑니다. 또 불수 노리고 있고요. 아, 난 커피도 노릴 수 있는데 아, 연계 멈춰서고 또 흔들리는 척 하고 있어요. 아, 또 이 풀어낸 울산이고요. 그래서, 이거 때려주고요. 이렇게 그랜드 파이널 더블 크라운의 제이공 광동 페이스 울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울산에서 인내와 끈기 피나는 노력을 우승을 안겨주는 무적 불패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